KV2 없어. 그런 거 안 타요. 맵을 모르는디. 어디로 가야 될까? 밑으로 갈까? 오호? 야, 이거 잘하면 이게 보낼 수도 있겠는데. 와우, 역시 예감이 어째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관통으로 홍콩으로 일단 보냈구만. 한 마리를 때류기님 감사합니다. 기억시오.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. 요거 아, 뭐 패턴이나 아, 가네? 아, 이거 긴가민가 하네 지금. 아씨, 제끼자. 이건 나도 긴가민가 했어. 아마 역티 타임 잡고 한번 쏠려고 각 잡을 것 같은데. 여기 그대로 있네. 레오파드 관통갑이다. 레오파드 한번 더 나오지 싶은데 미디움들은 욕심이 많아서 애매하다. 요것도 관통갑. 관통됐을까 안됐을까. 뒤통수 아니면 옆구리거든요. 뒤에 꼽혔으면 관통이고 옆구리 맞았으면 뭐 그냥 트랙 쪽으로 들어간거고. 아이, 비관통 안맞았어. 하지만 난 이 녀석을 관통을 노리겠다. 아, 트랙! 아, 관통각이었는데 이건 아쉽다. 아, 일부러 뒤에 노렸는데. 아, 저기 트랙으로 들어가버리네. 아깝네요. 노렸는데. 포탑아 걸려라. 아이씨, 안 맞네. 근데 우리가 좀 많이 불리한 것 같은데 상황이. 라인이 영 안 좋은 느낌이야. 튕겼다. 이건 아군이 작게 놔둘까? 정찰은 하지 싶은데. 이 튕긴 거거든요, 이거. 그래, 잘했어. 거리 3대. 포가 극혐. 뭐야, 왜 다 대줘 애들이. 아이고, 근데 밀렸네.
각이 영안 좋다. 야, 이거 힘드네, 이 맵.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? 저도 이건 아직 맵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아직 각 같은 거를 잘 모르겠어요. 빠진 거네. 아이고, 들켰다. 패트는 날 보네. 이거 패턴 내지로 돌아올 텐데. 어, 일로 와. 저건 누가 봐도 시야 싸움 하겠다는 건데. 눈이 예측해주고 까비. 야, 이 맵 어렵다. 뭐 어쩔 수 없죠. 알아서 하겠지 뭐.